전에 이제 폴라로이드 찍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맨몸을 찍을 건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마지막 그 다리 뒤편 그 폼롤러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이제는 요 그 이 전완 부위의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완 부위는 그런 평평한 벤치에다가 자기 손목을 이렇게 꺾어요. 근데 마치 이제 이게 어떤 네. 동작이냐면 그 머그컵 있죠, 머그컵. 네. 우리 왜 이렇게 커피 먹는 머그컵 있잖아요. 그 머그컵을 손에다 이렇게 쥐었다 생각하시면 돼.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선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줘요. 뒤쪽으로. 대신 요 머그컵을 잡은 요 손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한번 손 이렇게 움직여주고 다 쥐는 완전히 쥐면 여기가 너무 스트레칭 되니까 잘못하면 그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또 여기서 한번 또 움직여주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은 뭐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좀 뻣뻣한 게 풀리는 느낌. 풀리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건 이제 이쪽 부위죠. 네. 자, 이게 전완이라고 하는 부위가 요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고 네. 그다음 요렇게 해서 여기서 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굴근, 뭐 신근 네네.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말로. 앞뒤로, 네, 앞뒤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이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뭐 그 부상도 안 당하고 이 손목이 유연해야 이 어깨 부상도 사실 예방할 수 있고 다 이어져 있어. 다 이어져 있으니까. 한번 여기다 손 대시고 처음에는 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머그컵을 딱 먼저 시작을 해요. 잡았다.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네. 손등만 대는 거죠. 손등만.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펴주고 여기도 펴. 여기 팔꿈치를 펴야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고 팔꿈치 펴는 상태에서 스탑.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손가락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땡기죠. 여기가 땡겨. 많이 땡겨. 살짝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반대로 풀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머그 운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싹 돌려서 머그 자세는 너무 많이 폈어 지금. 머그 자세 계속 유지하고 네, 고상은 그렇죠. 긴장은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살짝 돌려서 또 반대로 계속 쥐고 있어요. 네, 쥐고 있는 듯한. 그래서 머그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을 여기가 스트레칭. 자, 그다음에 이제 피고 그대로 손 이렇게 비틀어서 손가락 끝 피는 게 좋아요. 손가락 끝을 대고 부드럽게 이렇게 회전시켜요. 이렇게 그다음에 쭉 내리는 거죠. 여기 엄청 많이 당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어깨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쪽으로 돌려.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회 외전시키는 거죠. 네. 완전히. 그럼 여기 스트레칭 많이 돼요. 많이 돼요.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천천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 스트레칭을 최대로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그다음에 팅 하고 나요. 네. 그러면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더 천천히. 그렇지. 왜냐면 근육을 막 당겨놨는데 갑자기 탁 수축되면 네. 이게 턱 이렇게 해서 안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으면 이거랑 똑같은 원리 이렇게? 그래서 이쪽 한번 해주고 또 이쪽 한번 해주고 근데 이게 돌릴 때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마찰되는 게 좀 더 스트레칭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여기에 되시나요? 여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쪽 부위에 많이 와요.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비벼지니까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많이 와야 돼. 근데 이제 제 말이 되는 부위가 여기 되시나요? 아니면 여기? 약간 이제 사람마다 이 근육의 어떤 여기의 그 유연성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손목의 네. 유연성도 좀 다르고 네. 완벽하게 이게 전체 면이 다 이렇게 닿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면 이거 되는 만큼 네. 되는 만큼 이걸 억지로 막 이렇게 대고 그러면 오히려 손목에 부담이 오니까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첫 번째 할 때보다는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이쪽 손등면이 많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리까지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손만 네, 손만 손목만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머그 자세는 항상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몸이 돌아가면 안 돼요. 손만. 네. 다리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아, 요 손만. 네.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거기까지. 아, 이게 많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은 여기 이제 그이 여기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니까. 네.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반복하셔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꺾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양 바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균형을 잘. 스트레칭의 주된 목적은 유연성이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서. 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그 상해를 예방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바로 스트레칭이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요거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이제 어깨 여기 요 부위. 왜 폼롤러로 지금 아까 이런 부위를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 윗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자극을 못 주거든요. 폼롤러 같구나. 그래서 이 부위를 약간 이제 이런 발을 이용해가지고 승모근이요. 네, 승모근 상부인데 여기다가 어깨를 살짝 끼워 넣어서. 이게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육을 느껴야 하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해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자기 체중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게 더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다리로 살짝 위로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모션. 그렇죠. 이렇게 밀어주는 건데. 근데 너무 세게 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제 지압이 되고 있으면 멈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자기 근육이 그래서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뭔가 이렇게 악박이 딱 주어지는 느낌 정도만 딱 여기. 목이랑 딱 본인이 찾아야겠다. 그렇죠. 아픈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닿고 보이죠. 네. 좀 통점이 있어요. 예, 아픈 부위가. 아픈 부위. 그 부위를 딱 하고 그다음에 살살 손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잘 안 올라가. 여기가 눌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견갑골을 이렇게 꽉 밑으로 확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 밑에서 이렇게 쭉 따라 올려줘야 되는데 얘가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그 승모근 부위라든지 왜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긴 어디인가요? 사실 요 부위에 요 승모근 요 사이에 싹 들어가죠. 그래서 요 손목은 부위로 이렇게 요 부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요 안에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이 목뼈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 여기가 되게 타이트해져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 견갑골의 그 움직임을 방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깨 통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부위를 좀 그 약간 압박을 통해서 이완시키려면 즉 약간의 톤을 떨어뜨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걸 완전히 뭐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고 약간 긴장되어 있는 어떤 그 근육의 톤을 낮춘다. 그 정도? 네.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원판도 껴서 위로 안 들리게 내 몸무게보다 이게 무거워야.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좀 가볍게 했더니 자꾸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안 하니만 못한 그런 둘이 사람을 들려버리겠네. 괜찮아요. 한번 그 뒤에 딱.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것도 이제 노하우가 또 있는데 여기 좀 깔끌깔끌한데 하면은 안 좋지. 좀 매끈매끈한데. 이렇게 해서 발로 살짝 밀어놓고 이렇게 몸을 약간 이렇게 돌려줘요. 아, 이쪽 발. 살짝. 그 상태에서 꾹 더 눌러봐요. 힘들어요? 아, 지금 여기 딱 잡아놓고. 근데 지금 손을 바꿔서 잡아요. 이걸 잡고 요건 내리고. 근데 이제 이완시켜놨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통증을 딱 잡았으면 여기서 슬쩍 슬쩍 그만큼만 그다음에 슬쩍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무리해서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더 응축돼가지고 더 아파. 승모가 풀리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딱 해놓고 목도 약간 이렇게. 그럼 견갑 거근이 쫙 당겨지죠. 그러면은 머릿속을 밀어 놓고 잡고. 네. 약간 이렇게 해서 고개를 약간 여기서 요거 요령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네. 그래야 견갑 거근이 딱 그래서 눌러.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양쪽 번갈아. 어느 쪽 위치를 바꿔서 몇 번 정도. 이거는 이제 톤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뭐 두세 번 정도만 잡고,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높이하고 이쪽 높이하고 높이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육 운동을 오랜 기간 진행하다 보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근육 발달이라는 게 사실 좌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승모근하고 오른쪽 승모근에 좀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승모근의 어떤 부피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또 이 견갑골의 이제 높이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그 높이 차이를 이제 균형을 맞춰야 내가 이제 뭐 그 두 손으로 같이 움직이는 어떤 이런 동작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한 손씩 진행하는 어떤 이런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여져야지만 어떤 그 근육의 근력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근육 중간에 사용 중간에 부상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울 보고 자기 어깨 높이 봐가지고 높은 쪽을 몇 번 더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이쪽이 높다 그러면 이쪽은 두 번 해주고 뭐 이쪽은 그냥 한 번만 해주고. 아니면 아예 안 해줘. 아니 근데 원래 그 마사지 같은 거 보면은 아픈 쪽은 많이 하고 안 아픈 쪽은 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균형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활성화시켜갖고 나중에 이제 균형 맞춰주는 것처럼 뭐 높은 쪽을 높이고 약간만 한 번 정도의 어떤 이렇게 눌러서 고개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잡으면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그럼 이제 어깨 올라가는 것도 양쪽 맞출 수가 있게. 네. 저도 사실 이쪽 왼쪽이 좀 높으니까 이거 올릴 때 아까 오른쪽 할 때보다는 여기가 더 힘들어요. 저도 지금 같이. 나 아까 이쪽이 힘들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있어요. 여기 매끌매끌 대중. 여기는 안 아프죠. 너무 빠짝빠짝. 이걸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고개는 반대로. 그리고 이쪽 반대쪽 하강. 그렇죠. 여긴 잘 올라오죠. 아,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이제 정상적인 이쪽 부위도 잘 움직여지고 이 부위도 이제 잘 정상적인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저는 이쪽 그 어깨 조인트에 무리가 안 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뭔가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제가 이쪽이 팔이 빠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이쪽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이쪽을 뭐 한 두 번 이렇게 하고 이쪽은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이 가슴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슴 근육이 다 이게 어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를 대고 몸으로 이렇게 딱 전환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약간 몸을 틀어서 앞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네. 여기 쉬워요. 거죠? 네, 가슴. 네, 무리해서 막 어깨 제끼. 너무 제끼면 돼. 이게 어깨가 아니라 가슴이야. 느낄 때 여기가 늘어나는 걸 느껴요. 그렇지. 가슴이 쭉 늘어. 여기는. 이 느낌을 잘 알고 근데 이제 요 위치를 왜 또 이렇게 직각으로 놓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왜냐면 가슴 근육이 사선으로. 네, 왜냐면 밑에 이렇게 어깨망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쇄골에서 이렇게 해갖고 약간 이렇게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대로 약간 위쪽으로. 그래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약간 이것도 고개 약간 아니 고개 움직이지 말고 몸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모션으로 치면 이렇게 해놓고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거 연상하면 돼.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 스파이크. 그 배구 네. 스파이크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올렸어.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네. 여기에는 그대로 정면 보고. 몸만 이렇게 딱. 가슴 당겨? 예, 여기 늘어나요. 어깨가 당기면 안 돼, 가슴이 당겨요.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쫙, 가슴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한 뭐 10초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늘렸으면 네. 휙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서히. 천천히. 긴장 유지하면서 돌아오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이 끝난 상태에서 복귀시킬 때 그때 빨리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케이블 크로스오버 할 때처럼 늘린 다음에 추축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얘도 그렇죠. 긴장시 유지한 상태로 늘린 다음에 네. 천천히 긴장 유지하면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면 돼. 이쪽 보고 이렇게 해서 늘린 다음에 여기가 내려가다가 서서히 이렇게 돌아. 이거를 이제 이쪽 파이면 약간 정면으로 돌아서 이쪽 보고 여기다 놓고 가능하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실 때 두 손 등에 이렇게 대고 두 손 이렇게 틀었잖아요. 네. 틀었으면 어디서 당기죠? 네, 당겨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더 당기죠? 네. 여기가 쫙 당기게.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 이게 가슴 흉, 그다음에 뼈골, 흉골 이렇게 근육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 모양 그대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을 돌아오고. 이 가슴 스트레칭이 충분히 돼줘야 이 어깨도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가 잘 움직여주지 못하면 네. 여기를 이 정지점이 여기 이 어깨의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위에 이제 이게 이렇게 단축돼 있으면 이 부위 움직일 때 아무래도 얘가 잘 움직여주지 못하니까 어깨가 억지로 움직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폼롤러로 뭐 바닥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햄스트링까지,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하는 뭐 손목, 그다음에 네. 뭐 승모근 상부서부터 뭐 견갑, 거근, 그다음에 가슴까지 다 스트레칭 했으니까 뭐 운동할 때 뭐 다칠 이유가 없겠죠. 딱 보니까 이제 운동 전에 다리 발끝부터 머리 여기 그렇죠. 어깨 승모까지. 그러니까 첫 시작은 이제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싹 다 푼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네. 아무래도 이제 부상도 예방되고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근육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제대로 된 기능, 그러니까 수축, 그다음에 신전이라고 하는 어떤 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그런 근육 상태, 그런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도 좌우 가능하면 이제 똑같아질 때까지 좀 느낌을 잡으면서 네. 가동 범위가 비슷한, 그다음에 느낌도 비슷한 어떤 그러한 상태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좌우 균형이 잘 맞는 이 근육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사실 좌측 우측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좌측이 뭐 힘들면 반대쪽이 도와주고 네네. 또 이제 그 반대쪽 근육을 사용할 때 또 반대쪽이 도와주고 네네. 라는 어떤 그런 그 협응적 기능을 네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근육의 어떤 그 유연성, 그리고 어떤 상해 방지, 그다음에 좌우의 어떤 균형 네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인 운동 전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